손목 통증에 시달리는 우리 집엔 안마기 종류도 많아요. 충전기 없는 오래된 부황 안마기부터 신상이었던 저주파 치료기에 들고서 마사지하는 안마기까지 진짜 많죠?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만든 꿀템을 소개해요. 유지비가 영원인 리얼 EMS 손 마사지기를 사용한 찐 리얼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패키지가 심플한데 열어봅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 추석 선물로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충전기와 마사지 본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양손에 잡고만 있으면 시원하게 안마가 되거든요. 이거 진짜 신박해요. 간단하게 은색 패드를 손바닥으로 잘 감싸고 있으면 손가락, 손바닥부터 손목, 팔까지 모두 시원해져요. 이 마사지기는 양방향이라 오른팔과 왼팔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마사지하는데 딱 10분만 쓰면 되니까 엄청 편리해요. 오른쪽 버튼을 3초 정도 꾹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고 다시 누르면 마사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왼쪽 버튼으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데 처음엔 가장 약한 단계를 추천할게요. 궁금증이 많은 저는 한 손으로 되나 싶어서 잡아봤더니 한 손에 두 개를 잡고 있음 한 손만 안마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두 손을 잡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 리얼 EMS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른 EMS 마사지기는 전용 패드, 전용 젤 등 부가적인 구매가 필요해서 유지비가 들죠. 그런데 리얼 EMS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영원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공부하던 고3이는 늘 손목 보호대를 차고 있는데요. 리얼 EMS 마사지기를 하고 있어요. 손목이 아프다고 하는 고3이는 시원하다를 연발해요. 모드는 총 7단계고 강도는 15단계까지 있어 나에게 맞는 모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엘보가 있는 남편은 유튜브를 보면서 리얼 EMS 마사지기를 즐기고 있는데요. 단순히 겉근육을 두드리는 일반 마사지기나 일시적으로 잡아주는 손목 보호대와 달리 깊은 근육까지 자극해 근육 운동 강화에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시원하고 손목 통증 관리를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 아주 시원합니다. 특별한 유지비용 없이 10분만 잡고 있음 관리가 되니까 이보다 더 신박한 손목 관리 마사지가 없겠다 싶네요. 육아와 살림에 손목과 팔이 아프신 분들께 리얼 EMS 마사지기를 추천할게요.